네, 저희 2부 시작할까요? 자, 2부는 주요 작가 및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작가는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 주요라는 말이 이제 저한테 주요했다. 그렇죠. 눈탱이님한테 주요했다. 네. 일단, 권오상 작가라는 사람인데, 저도 뭐 자세한 건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좀 재미난 게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2D를 이용해서 3D를 만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 이거 그림인 줄 알았어. 저 오른쪽 위에 저것 때문에. 저것도 작품인가 해가지고. 요거요? 네. 아니죠? 요거는 리움 미술관 그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고, 아, 네. 무단 도용하셨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리움 소장품이라고 써놨습니다. 종이로 만든 거예요? 네,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시면 볼수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저는 봤었어요. 아. 그리고 요 오른쪽은 지드래곤 전시를 했었나 봐요, 2015년에? 아세요? 몰라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었나 봐요. 이 사람 권오상 작가의 작품으로. 그래서 이 근데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런 포즈가 되게 유명 많은 그림들에서 나와요. 옛날에 고전주의 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런 고전주의 뭐 중세 시대나 이런 중세 시대는 아닐 것 같고 고전 미술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이 포즈예요. 네, 그 포즈예요. 그 포즈를 이제 이용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드래곤이 거의 뭐 미카엘 천사급이라는 느낌으로 작품을 만든 건가라는 생각도 했죠. 저 근데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아래 깔려 있는 사람이랑 뭐 거의 노래로 발라버리겠다 이런 건가? 음악으로? 미카엘 천사가 이제 악마들을 때려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마들을 이렇게 막 죽인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렇게 음악으로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뭐 지드래곤을 약간 찬양하는 듯한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종학 작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악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설악산을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도 있고 뭐 봄에 그리셨나 보다. 네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 작품은 사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현대 갤러리 가면 팔거든요. 색감이 이뻐서 집에 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몇천만 원 하니까 하나씩 사시면 될것 같고. 뭐한 다섯 개쯤은 살수 있겠다. 그쵸. 엽서로요. 그리고 제가 홍콩 그때 올해 아트바젤 갔을 때 이분 작품을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니까. 이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많은 관람객분들이. 그래서 되게 대중성도 높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색감이 좋아서. 네, 되게 일단 이쁘잖아요. 그니까요. 그림이 이렇게 꽃 그림으로 유명해지기 쉽지 않은데. 그니까. 김종학 네, 김종학. 선생님. 네. 김한기 선생님 나왔다. 네, 저희 다뤘었으니까 그죠? 이거는 짧게 그냥 아, 저거 맞아. 네, 요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 가면 보실 수저 있고. 왼쪽 건 모르고 저 가운데 거랑 오른쪽 거는 그쵸? 그때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 이제 저 제목 영상을 진짜. 했었으니까 여기 위에 제가 카드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네, 좋습니다. 같아요. 복습하는 좋습니다. 겸. 네. 그 다음에는 장뒤휘패. 기억나세요? 뒤에 패. 그렇죠. 언제 나왔지, 이분이? 박서보 할 때. 아, 박서 볼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앵포르멜이라고 전쟁 미학 해가지고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이런 뭐 격한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했던 앵포르멜 회화의 박스보가 그때 6.25 시절에 그때 나왔었구나.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장뒤휘패의 이 풍경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앵포르멜의 전형적인 네, 느낌이 있는 작품이라서 그런 전쟁을 겪은 사람의 그런 심정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 왼쪽 거가 리움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른쪽은 이제 참고용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장 뒤비페 거 중에 유명한 거 가져놓으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윌렘드 쿠닝이랑 마크 로스코. 네. 저 오른쪽 그림 봤는데. 이분은 되게 유명하죠. 이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 이제 작품, 그 장르를 그리셨는데, 이거는 일단 그림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은. 왼쪽은 뭐 181이고, 오른쪽은 이제 168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제 형태와 색감에 그냥
빠져들면서 그 느낌을 이제 전달받는 게 그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추상미술 같은 건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직접 보는 것보다 약간 그 감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이미지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폴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동이에요, 악동. 그래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소재들을 노골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를 네. 원래 되게 아름다운 동화인데 그죠. 퇴폐적이고 그로테스크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무슨 동상인지 안 보여요. 뭐예요? 이게 난쟁이. 난쟁이고? 난쟁이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이거 실제로 보시면 돼요. 가서. 아,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겹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어요. 아, 멍청이라고 표현했네. 네, 멍청이. 이게 원래 백설공주가 스노우 화이트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 제목을 보면은 이게 WS라고 돼 있어요. 화이트 스노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그 전시 기획 그 전시 개인전이 있었대요. WS라는. 거기에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뭔가 예사롭지 않죠, 뭔가. 수위가 낮은 사진을 가져온 건데 이 일곱 남자 아, 높은 거 가져오지. 아쉽네. 걸릴까봐. 아, 걸릴까봐? 네, 잘릴까봐? 백설공주가 막 옷 벗고, 여기도 약간 노출이 보이잖아요. 막 옷 다 벗고, 여기 뭐 시리얼 같은 게 막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좀 음란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17세 이하는 관람 불가였던 전시. 27세 아니에요? 그 정도로 되게 좀, 요것도 백설공주가 뭐 막. 그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장이 먹고 있죠. 좀 끔찍하잖아요. 아, 진짜 끔찍하다. 네, 요런 거를 하셨. 근데 오히려 오른쪽에서는 난쟁이들이 좀 뭐 음흉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표정이 요런 작품을 했던 사람이고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 사람은 지금 일본 네오 팝아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아, 그래요? 해바라기. 네. 이거 모르세요 혹시? 몰라요. 아, 그래요? 이거 관심만 좀만 있으면은 조만간 어디선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거는 그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한 것 같아요. 오프화이트 그 뒤에 배경 있잖아요. 그 오프화이트라는 옷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로고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루이비통이랑도 같이 일하고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랑도 많이 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작품이 왼쪽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왼쪽 거를 갖고 있고 오른쪽은 제가 홍콩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뭐예요? 쥐예요? 이건 이 사람이 만든 뭐 캐릭터 같은 거예요? 바스키아. 바스키아 제가 되게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흑인이고 나이로 치면은 그러니까 시대로 치면은 앤디 워홀이 한 5, 60대일 때 이 사람이 20, 20대였거든요. 그리고 검은 피카소라고 이제 불렸던 사람인데 굉장히 그래피티를 이제 캔버스에 옮겨온 그런 실제 길거리 작가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되게 힙한 것 같아요. 그림이 스웩이 있잖아요 뭔가. 아, 스웩. 네. 아예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 왕관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의 약간 뭐랄까 심벌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왕관의 왕관 하면은 뭐예요? 왕관 하면 왕이 쓰는 거죠. 그렇죠. 왕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뭐 왕이 짱이다. 자기가 킹왕짱이다? 킹왕짱인 사람한테 붙여줘요 이렇게.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밤탱이님을 너무 좋아해. 네. 진짜 존경하고 네. 짱이라고 생각. 그러면은 밤탱이님 사진 위에다가 이 왕관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또 흑인이었고 미국 사회가 이때 당시 흑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었대요. 그쵸. 그래서 흑인들의 되게 뭐라 그럴까 재능 있는 흑인들을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슈거 레이 로빈슨이라는 흑인 복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왕관을 씌워줬구나. 그렇죠. 이름 딱 쓰고 그냥 이름 심플하네. 예. 얼굴 그리고 왕관 씌우고 그리고 흑인이잖아요. 예. 검은색 배경. 검은색 배경 넣은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왼쪽 작품도 리움 소장품도 보면은 오른쪽에 검은색 맞아요. 인물 그려놓고 왼쪽에 평등을 의미하는 저울을 그려놨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게 또 보이네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잖아요. 뭔가 이 불공평한 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왼쪽 거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건 힙하다. 힙하죠? 네, 힙해. 이 사람이 그리고 이거 티셔츠 나와도 이쁠 것 같아요. 이런 티셔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리고 재즈 어떤 가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흑인 재즈 가수. 그래서 검은색에 이런 식으로 LP판 하고 여기다가 제목 이렇게 쓰고 여기 왕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되게 좋더라고요. 이 왕관 표시는 이제 어디서 보면은 저거 바스키아의 오마주 딱 아는 척 하면 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거 보고서 그런 허세 너무 좋아요. 이거 무슨 매산인가? 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재밌다, 매사.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볼 잠깐 박서보. 아, 박서보 이제 우리 마스터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영지 시리즈 중에 하나고 요 묘법 요거도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박수근. 아. 아 이분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 작품은 특징이 약간 되게 돌 같아요. 작품이 오돌도돌 막 거칠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석탑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림을 두껍게 물감을 여러 개 칠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돌도돌하게 나온 그런 표면 질감을 나타내신 거죠. 백남준. 아, 백남준. 우리나라에 저는 진짜 거의 시초라고 아, 비디오 뭔가의 장르의 시초는 없잖아요. 그쵸. 비디오 아트의 비디오 아트의 시초. 시초 백남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에 가면은 이렇게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게 1024개인가? 1000개가량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작품이고 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아, 진짜 작네. 네, 진짜 커요 이게. 아, 이거 그래서 광각으로 찍은 거구나. 네 굉장히 큰 작품인데 지금은 이렇게 불이 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 왜요? 고장 나서 전기 안 들어와요? 브라운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아직 고치지 못했대요. 아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쉽다. 이거 그냥 LED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LED로. LCD TV로 OLED로. OLED로 하든지 LCD로 하든지 뭐 아무거나 이 원본을 뭐 브라운관인데 그걸로 하면 감성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현대적 재해석이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작품으로서 그쵸. 이건 내비두고. 네, 맞아요.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브라운관 망가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되게 아쉬운 상황이에요. 요거 언제 복원될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 빨리 모르겠고. 됐으면 좋겠다. 네, 되면은 꼭 보러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곧 백남준에 관해서 제가 한번 다루려고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영국 작가예요. 가시면 볼수 있는 건 요거. 이 사람의 특징은 약간 사람을 고기 덩어리처럼 약간 그리는 게 있어요. 되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였고 아. 술 먹고 막 술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도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네. 그쵸? 저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서.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테이트 브리튼이라고 가면은 있어요. 테이트 모던이 아니라요? 테이트 모던이 있고 테이트 브리튼 이렇게 두 개가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요 디자인이 뭐 닮은 거 있잖아요. 공룡. 공룡. 아, 공룡 닮았네. 영화에서 에얼리언. 아, 에일리언. 에얼리언 디자인이 여기서 이제 모티브라고 거기서 그러세요. 에일리언 입 열면 나오는 애. 네, 그쵸. 걔죠. 그 체스트 버스터라고 이제 아, 체스트에서 나오나? 입이 아 아니라? 체스트 버스터라고 네. 가슴에서 이렇게 팍 튀어나오잖아요. 아, 제가 사실 무서운 거못 봐서. 요거는 제가 좀 뒤에 다시 한번 그래서 유명한 영국 작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고 요거 저희 데이비 토크니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응, 알아요. 그 다음에는 루이즈 부르주아라는 사람인데 부르주아예요? 네, 부르주아 계급이죠. 이분이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테이트 브리튼이나 뭐 뽕피쥬 가면은 요런 형태의 뭔가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아 이게 루이즈 부르주아구나. 제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는 각자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얼굴이 세 개가 이렇게 있고 뭔가 거울이거든요 이게. 거울이 이렇게 있고 이 각도가 좀 잘 뭔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얼굴과 이 각도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갇혀 있는 모습의 조형물이고 그리고 또 이분의 유명한 게 이 거미. 이건 진짜 이제 크다. 저 그렇죠? 사람 저만한 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일본에 있는 이제 모리 미술관에 있는 건데 리움에서도 있어요. 예전 리움 미술관 사진을 보면은 요 가운데에 이렇게 거미가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가까이서 보셨었는데 지금은 못 봐요. 이렇게 가까이서. 왜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아, 제가 이거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요거 확대해 보면은 여기. 아,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옥상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올라가서 볼 수 있냐고. 못 올라간다고.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한 거죠, 이 작품이랑. 아. 네, 아쉬웠어요, 되게. 크니까 놀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 놔둬. 여기서 지금 비 맞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거 모르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섬뜩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미가 저렇게 올라가 있다. 그렇죠. 거대한 거미가. 이게 근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보여요. 이게 제 그 어디 카페에서 본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는 서도호 작가인데 이분도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작가인데 요 한반도를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조그만 사람들. 사람 모양? 네, 사람 모양을 모아서 이렇게 한반도를 나타낸 작품입니다. 아, 이쁘다. 멋있죠. 네. 이런 작품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룬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 속의 집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거죠. 작품을 하신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움에서 했던 기획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겠지만 이제 런던에 이렇게 한옥을 다리에다가 한 설치 작품이 또 대박. 네. 저 런던이 진짜 멋있다. 멋있죠. 네. 네, 요런 작품도 하셨어요. 와, 저건 진짜 지금 없죠. 지금은 이제 없을 거예요. 없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세옥이라고 이 서도 작가의 아버지인데 아, 진짜요? 네, 아버지예요. 부전자전? 네. 와. 그래서 저는 요거 되게 약 이제 동양 수목화를 하시는 분인데 적은 획으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 그러네. 그쵸. 근데 진짜 저거 군무라고 제목 지은 것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막 모여서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이 아들의 요 작품과의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 되게 되게 뭔가 리드미컬 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표현. 그러니까 다리를 저렇게 표현한 게 와. 네. 춤추는 사람들의 다리를 저렇게 표현한구나. 네. 그 다음에 신디 셔먼. 이분은 이제 사진 작가로 유명하신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셀피 포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포토레이트. 네.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중세 시대 초상화들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중세 시대 초상화라고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제 귀족 부인이나 뭐 아무튼 힘 있는 사람들을 그렸잖아요. 되게 아름답게 그린다던가. 근데 얼굴에 막 곰보도 나고 약간 좀 못생기게 해놨어요. 풍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거죠. 이거 다 자기 자신이 이제 분장한 거고. 진짜요? 네. 셀프 포토레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피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낸 사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스타를 하고 계시는데 웃기고 좀 괴기한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사진 작가니까 현대의 그 감성에 맞게 인스타로 여러 많은 네,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엘 아나추이 가나 작가요. 가나. 우리가 아프리카 작가는 모르잖아요. 뭐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네. 처음 안 이분밖에 몰라요. 아. 근데 이게 병뚜껑 같은 걸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로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2017년에 바라카 서울이라는 데도 전시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 작가는 흔치 않기 때문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톰 웨셀만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팝아트 하시는 분인데 요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좀 미술관 다니시면은 네,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이분의 작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제 스틸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하신 거죠. 꼭 이렇게 풍경만 있는 게 아니고 누드인데 발랄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야해요. 자세히 보면 저게 뭔가 했더니 누드였구나. 네. 되게 야한데 뭔가 야하지만 장난기가 네. 있는 약간 네. 그런
저렇게 색칠한 거 너무 참신해요. 어렸을 때 저렇게 색칠했잖아요. 그쵸. 숙제 대충 하고 싶으면 그쵸. 저렇게 색칠했는데. 그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우환. 이우환 잘 아시잖아요. 아, 알죠. 이우환 장소 우리 갔잖아요. 이우환 공간.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 들었는데 관계향 아니에요? 관계향이고 항이고 저는 이게 항상 볼 때 이 돌이 그때 설명해주신 분이 이 이우환 작가가 진짜 돌멩이 같은 거를 찾아서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생긴 거 말고 누가 봐도 돌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작업을 하셨고 저는 이 돌이 이제 평범한 그냥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이제 두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유리로서 이걸 나타내는 거지 관계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 우한 공간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요건 이제 단색화 느낌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완 작가. 이완 작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젊은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상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타이완, 뭐 캄보디아 이런 동아시아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에 가가지고 우리가 설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쉽게 먹지만 그런 공산품들 쉽게 접하지만 어떻게 생성된 어떻게 제작됐는지 모르는 그런 거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타이완은 대만에 가서 사탕수수를 베가지고 직접 뭐 찌고 빻고 끓여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요. 그거를 하나의 영상물로 만드시거든요. 그 작품이에요. 이거 한 20분 정도 하는데 이거 또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작품들을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작품 시리즈가 있어요. 꼭 이런 메이드인 시리즈 말고 홈페이지 가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중섭. 이중섭도 나중에 따로 다룰 거지만 이분은 소. 네, 소 그림 일단 유명하고 이런 군동화라 그래서 애들을 많이 그렸는데 굉장히 같은 사람이 그렸지만 다른 스타일. 다른 스타일. 네, 엄청 다르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들을 보면은 뭐 A라는 스타일로 이렇게 그리다가 이제 B라는 스타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A랑 B를 동시에 네, 쭉 같은 시대에 이렇게 계속 그리셨어요. 투 트랙으로 가신 거네. 그렇죠. 투 트랙으로.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코메티. 이거는 이제 작년 초에 전시를 했던 자코메티 전에 있었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이고 예술의 전당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근데 이 작품은 네. 여러 번 봤어요 리움에서.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어디가 좋아요. 그렇게 좋으세요? 이게 딱 봤을 때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아 키 큰 여자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 뭔가 느낌이 네. 되게 뭔가 쓸쓸하면서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저는. 아. 그래서 작년에 봤을 때도 너무 좋았고. 올해도 딱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걸어가는 사람이란 작품보다 리움에 있는 저는 이 거대한 여인이 훨씬 좋더라고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다음 정찬섭 청경자. 이 뭐 잘 아는 분들은 아닌데 정찬섭 이분은 이거는 이제 앵포르멜 그 회화의 또 그거고 청경자님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조만간 다룰 건데 이 뱀이랑 그 여자들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위장 논란으로 한창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그 뉴스에 그게...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아니시 카푸어. 아, 이 사람도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전 하우스포예요. 전 카푸어. 전 진짜 카푸어. 아 카푸어? 오케이. 아 카푸어. 육각거울 요거는 이제 예, 가시면 볼 수 있고 근데 육각이 아닌데 육각거울이네요? 아 요 하나하나가 이제 셀처럼 되어 있는 게 육각이에요. 아 그 요거는 이제 메인 마당에 있는 아 그 예. 검이랑 바꿔치기 한 거 예 바꿔치기 그거구나. 한 거 요거 있고 그리고 파인드 카푸어라고 알아요 혹시? 여자 가방 브랜드? 알아요. 그쵸? K-A-F-O-U-R F-K-R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파인드 카푸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 사람이 네. 아니시 카푸어가 돈 벌려고 만든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가방 브랜드에서 이 사람의 작품의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브랜드래요. 아 그래요? 응. 국산 브랜드예요? 국산 브랜드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동글동글 있잖아요. 네. 이 동글동글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100%인 것 같아요. 100%? 어쨌든 이런 모티브를 얻어서 이 동글동글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 가니까 이제 이 동글동글한 거 없는 가방들도 많긴 한데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네 재밌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불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은 이제 행위예술로 되게 유명하셨었는데, 90년도에 10일 동안 서울과 도쿄는 길죠. 나는 내가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아라가 네.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옷을 입고, 본인이세요? 본인이에요. 아, 대박.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진짜 작품이. 나좀 난해하다. 네. 그럼 파격적인 작, 활, 저것도 지금 왼쪽에 있는 것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작품인데, 뭔가 나타내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칼더. 요거 이제 알렉산더 칼더라는 사람이 한 거고, 이 자기가 만든 모비를 이렇게 몸에 해가지고, 즐거운 할아버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 저 데미안 허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제목 봐라. 멋있죠? 예. 딱 느낌 오죠? 네. 예. 네. 약국 예. 네. 사진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 그쵸. 뭔가 되게, 와, 진짜 참신하다. 예, 이 사람은 작품은 저는 실제로 본거 많이 없지만 되게 복합적인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약이 많아서 이게 뭔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얼마나 약물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통제하는 것도 있나? 방어법? 약간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뭐 의사나 약사가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해석의 여지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아, 가운데 있는 거는 네. 되게 이쁘잖아요. 이게 스테인글래스 같고. 그 성당에 가면은 천장 보는 느낌이야. 그렇죠. 이게 나비 날개로 만든 거예요. 대박. 나비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 나비 날개? 불쌍.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몇 개야 저게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가시면 볼수 있어요. 아, 얼마나 커요? 되게 커요, 되게 이거. 커요? 되게 커요. 되게 커, 황력 이거. 화백 황력 최소 화백. 1m 넘는 것 같은데. 크다. 네, 되게 큰 작품이에요. 65년도. 그리고 이거 이제 망각의 추구,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프란시스 베이컨 할 때, 네.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이거 있죠. 이 회화, 페인팅. 요거를, 데미안 허스트 스타일로 만든 거죠. 그쵸? 요 뒤에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렘브란트 그림 중에 그 도축된 소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베이컨이 그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베이컨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포르말린이에요, 이게. 포르말린 통 안에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든 거죠. 아, 이게 통이구나.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조형물이에요. 데미안 허스트는 프란시스 베이컨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도 작품을 보면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데미안 허스트도 그런 느낌을 주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것도 조형물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실제로 그 박스들이 막 있어요. 조형물을 다루시는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영국.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둘은 이제 데미안 허스트와 데이비 토크니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너무 유익했어요. 유익했어요? 네. 기대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움미술관 가가지고 저런 미술관 그 자체나 아니면 조형물 같은 거좀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볼게또 별 많고. 생각이 없었는데 리움미술관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가면은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중국 관광객들도 많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별로 안 붐벼요, 주말에 가도. 왜냐면은 이제 상설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것 같고. 좋네, 그것도 좋네. 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유명한 미술관을 가서 볼수 있는 그 자코메티, 베이컨 이런 사람들 진짜 유명한 그니까 진짜 사람들인데.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맞아요. 이런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볼수 있다는 게 입장료 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